쇼왕 오늘의 요리 두부 곤약조림입니다. 셰프는 슈기, 나레이션은 막내예요. 재료는 부침두부, 곤약, 멸치다시 육수, 양파, 고추, 대파,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맛술, 들기름, 올리고당, 액젓, 후추까지.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두모 모두 비슷한 두께로 잘라주세요. 가지런하게. 기름에 부쳐야 하니까 물기를 조금 제거할게요. 너무 뭉개버리면 두부가 으스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조심스럽게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주세요. 곤약도 마찬가지로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흐물렁흐물렁. 두 번째 곤약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줄게요. 양파는 양끝을 자르고 얇게 썰어줄게요. 고추는 대가리를 탱강하고 작게 썰어줄게요. 청고추도 마찬가지로 대가리 탱강하고 총총총 썰어주세요. 대파는 반으로 싹 갈라서 어슷어슷 썰어줄게요. 뿌듯하죠? 양념장 만들어볼까요? 진간장 5t, 고춧가루 3t, 액젓 3t, 들기름 2t, 맛술 2t, 올리고당 2t, 다진 마늘 1t, 설탕 2t, 그리고 잘 섞어줄게요. 멸치 다시 육수는 종이컵 2컵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휙휙 잘 저어주세요. 후추도 조금 넣고 다시 잘 저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림을 시작해볼까요? 예열하고 식용유 쭉 넣고 양파는 절반만 넣고 살짝 볶아줄게요.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곤약도 절반만 넣어줄게요. 다른 재료로 똑같이 절반씩만 넣을게요. 대파도 고추도 모두 절반만. 양념장은 3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이제 중불로 불을 올리고 그 위에 두부를 가지런하게 올려줄게요. 그 위에 아까 남긴 곤약도 모두 다 넣고 또다시 양념장 3분의 1 넣고 이제 남은 양파도 다 넣어줄게요. 뚜껑 닫고 1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 나머지 재료도 넣을게요. 대파도 고추도 모두 다. 나머지 양념장도 남김없이 뿌려주고 이제 뚜껑 닫고 5분에서 10분 정도 끓여볼게요. 끓이다 보면 바닥에 눌러붙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휘적휘적 해주면 돼요. 이젠 진짜 국물 졸아들 때까지 끓여주기. 그럼 이렇게 맛있는 조림이 완성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밥도둑 레시피죠? 마음에 쏙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